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두 시간 동안 분장을 한 우리 시인들이 준비한 혹성 탈출을 보고 싶다 1번. 어디가? 어디가? 아니다, 베테랑들이 준비한 최고의 음악영화 라디오스타를 보고 싶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베테랑들이 준비한 라디오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아우 진짜 뭐구나. 아, 형 좀 그만 좀 해. 알았어. 내가 이번에 진짜 일 제대로 안 거 잡았거든. 너 그것만 하면 형. 아, 나 진짜 일 안 한다니까. 너 다시 재기할 수 있다니까. 형, 나 진짜 재기 안 한다고. 나 이 일에 흥미를 잃었어. 야, 고나 무슨 소리야. 너 옛날 기억 안 나니? 너 이거 활동하다가 너 모델 돼가지고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 야, 너 모델 내가 진짜 인기 있는 모델 만들어줄게. 내가 다시. 알았어. 아, 진짜? 형 잡아온 일이 뭐야 그럼? 뭔데 자꾸 그러는 거야? 과연 매니저 문세윤이 잡아온 일은 무엇일까요? 나레이터 모델 일을 잡아왔다 1번. 미친 거야? 아니다, 누드 모델 일을 잡아왔다 2번. 와! 최고의 모델이 되게 해줄게. 과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야, 고나 최고의 모델 되게 해줄게. 미친 거야? 형 제기를 누드 모델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야, 여기다 누드 모델로 다시 제기를 하는 사람. 최고의 모델. 아, 고나 될 수 있어. 죄송하. 아, 고나. 고라 뭐가 됐든 이슈는 될 거야. 그래. 뉴스에 나오겠지. 뉴스에. 야, 일 빨리 해. 아, 무슨 누구 모델이야. 아, 어떡해. 모델인가 봐요. 아, 앞으로 나와요. 누드 모델인데 왜 안 벗고 있어요? 벗겨줘요? 아니요, 할 거야. 손 대지 마요. 내 몸에 진짜로 냄새 나니까.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셔츠 입고 포즈만 취해. 그 정도로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 정도로 해요. 시간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뭐 제가 땡큐죠. 하. 오, 자세 괜찮고. 잠깐만요. 네. 오. 하. 잠깐만, 이게 뭐가 묻었지? 아, 좀 하지 마! 야, 쑤셨어? 옆에로 하던 조목질을! 오, 왜 이래? How do you do? 아! 나 몰라, 다 젖어서 놀자. 가만히 가, 죽었지? 야, 야. 그래서 웃기네, 형. 잠깐만, 잘했냐? 아, 그만 쳐먹어, 형. 미쳤어? 야, 이거 왜? 당연한 귀신이 붙은 거야? 근데 기억나냐? 옛날에 그 술 맨날 취했는 술고래 PD 있지? 아, 기억나지? 아, 기억나? 답답한데 그 사람. 야, 그 사람이 여기 영월 라디오국 PD로 왔대. 형. 야, 고나. 형 나 최고냐? 영월까지 가서 무슨 라디오를 해? 그래, 최고. 야, 잘만 하면 라디오 DJ 시켜준댄다. 야, 그래 되지 않냐? 의지를 보여줘. 네가 눈빛에 딱 맞추고 아이 컨택을 무조건 해. 너 의지를 보여줘.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알았지? 알았어, DJ 솔깃하네. 어, PD 온다. 오시다. 아이고, 이야, 이거 효문이 많네. 아, 오셨습니까? 예. 야, 천하의 가수형 최군이가 영원 가냐나. 예? 야, 최군이가 예전에 최군이 지금 별군이 사이즈 있어. 아, 예. 형 뭐라고 하는 거야? 조용히 그냥 최군 씨. 예. 야, 예전에 나 가수형 최군이지? 지금 별거리 잡는 사람 중에 하나 누가 있어? 이야,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김순자. 예, 나 최고
최고원 씨랑 할 거야. 부장님도 그걸 알 거란 말이야. 아, 부장님도 아신다고? 아, 그럼 최고원 씨. 열심히 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아, 그만 있어 봐. 전화 왔네. 누구야? 어이, 부장님 뭐라? 코이스랑 운영해가지고 간다는 거야. 어? 뭐라고요? 예. 자, 예. 기회. 가족이야. 아,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기회 주는 거니? 예. 야, 그래도 아, 고맙습니다. 한잔 하자. 예, 해장하러 가시죠. 해장. 여기 잘 보지 가서. 예, 여기 가서. 예, 가시죠. 가보자. 자, 가시죠. 가시죠. 야, 형구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야, 오늘 이 가게에 그 왕년의 가수왕 최곤이가 온다는 거 아니야? 야, 가수왕 최곤이? 아이, 그래. 최곤, 최곤, 최곤이. 아, 이젠 당신이. 어이, 최곤 씨. 그립지 않죠. 야, 연예인을 이런 데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연예인이 내 잔, 내 술 한 잔 한번 받아봐. 자, 한 잔 줘. 잊혀지네. 아, 한 잔 받아.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내가 반가워서 그래. 야, 가만있어 봐. 너. 사랑한 것은 저기요. 빨리 가수 한 건 알겠는데. 예? 그래 왔던 마음도 얘기를, 없죠. 저, 아이고, 진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어? 너 지난데 맨 마음이 가수 얘기 막 가수. 야. 잘 먹었습니다. 아니, 너 기억 안 나냐고, 이 양반아. 아니, 술 한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어? 한잔 하지만 뭐 하는 거야? 많이 괜찮은데. 왜 양반이야? 예, 최곤 씨! 제대로 할 말이야, 최곤 씨! 랄랄랄랄랄라! 최곤 씨가 왔다가 한번더 있어! 지나치세요, 양반! 여기서 영원이다, 최곤이 옛날에 나 가수였지! 여기서는 나 안 할 거야, 감독이! 나 가수 할래! 이 클레이가 미쳤다! 에이, 클레이가 미쳤다! 야, 가자! 노래를 하다 괴롭힘을 당한 황재성.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손님의 괴롭힘을 끝까지 참고 노래를 완곡한다, 1번! 아니다! 다 때려치고 무드 무대를 다시 한다, 2번!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너 아주 개그 편하게 한다. 어? 너 아주 코너 편하게. 당신의 선택. 손에 아주 물 한 방울 한번 치고 아주. 야, 이 양아치 같은 너. 야, 진정한 승자. 어? 다 치워 이런 거! 개똥 같은 놈들. 4대 범도 안 되면 나 이제 잃을 거 없어. 그냥 다 바스까지 다 벗을 거야! 니들 놈들을! 아, 아주 그러시겠지. 거봐, 넌 누드 모델에 어울려. 아까 보니까 작품이 잘못 나온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왜 까만 거 입고 왔어? 이럴 줄 알고 제가 까만 거 입고 왔지. 아, 어? 뭐야? 네가 약 칠까 봐 내 까만 거 입고 왔다고. 어떻게?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이 달 하지 마! 좋아하고 반스까지 다 졌는데 네 몰라. 너? 너 정말 오늘만 사는구나. 어? 아, 나 진짜 나 이것저것 다 못하겠어. 다 못해. 나 안 해! 나 갈 거야! 손님들의 괴롭힘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최곤 황재성. 과연 황재성을 대신해서 이곳에서 노래를 부를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수 임창정이 나와서 노래를 한다. 1번. 아니다. 발라드 전설
임재범이 나와서 노래를 한다. 2번.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또 오늘의 초특급 게스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범 씨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까요? 끝까지 괴롭힘을 참고 노래를 한다 1번. 아니다! 다 때려치고 누드 무대를 한다 2번. 나 갈 거야.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할만합니다. 집에 가자 쓰리. 할만합니다. 뭘 해야 마지막입니다. 그만합니다. Let's go! 가자! 나 나 애 넷의 아빠야. 와, 웬 파파 스모프야? 파파 스모프라니. 어머 오빠 오랜만이야. 아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가슴에 대고 전화. 아유 씨. 리얼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갑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고빅의 새로운 신인, 대학로에서 이들 모르면 간첩! 신인들이 준비한 새 코너 SOS 해상구조대를 보고 싶다 1번. 아니다! 지난부터 우승에 빛나는 리얼극장 선택의 베테랑 개그맨의 해바라기를 보고 싶다 2번. 목을 깨다 가져가야만 소용해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코너 SOS 해상구조대 지금 시작합니다. 와 바다다. 와 바다다.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뭐야, 사람 빠졌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야겠다. 괜찮으세요? 저기요. 저기요, 인공호흡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대로 정리해 빨리. 의외로 재밌는 신인들의 코너. 계속해서 신인들의 코너를 계속 보고 싶다. 1번. 아니다. 베테랑의 해바라기를 보고 싶다. 2번. 당신의 선택. 아! 베테랑들이 준비한 영화 해바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 개운하다. 이 깜방에서 답답해 죽을 뻔했었는데 확실히 바깥 공기가 다르구나. 와, 여기 의자가 있었네. 아휴, 좀 앉아야겠다. 아파. 아프다고. 아파. 어? 이게 뭐지? 난 의자야. 헐! 아, 이상하다. 아, 빨리 버킷리스트 해야겠다. 아, 이 먹는 거. 아, 잠깐만. 이거 달콤한 거부터 하나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새콤한 거부터 하나 먹을까?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 양세찬. 과연 무엇을 먼저 먹을까요? 달콤한 마시멜로 20개를 한 번에 입에 넣고 먹는다. 1번. 아니다. 새콤한 레몬 한 개를 한 번에 통째로 먹는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아, 그래. 그래, 새콤한 거 하나 먹어보자. 새콤한 거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달어. 이건 싫어. 왜 감옥에서 이게 제일 하고 싶었을까? 그래, 새콤한 거 한번 먹어보자. 우와. 그래, 나는 새콤한 거 일단 했어. 그럼 달콤한 거 해야지. 맛있어.
아이고 우리 태식이 왔냐? 태식이 고생 많았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싸움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참아야 돼. 알았지? 예, 어떻게든 참겠습니다. 얼른 저기 뒤로 가가지고 두부랑 밥 차려놨으니까 가서 좀 먹어. 아 예, 저 고기만 참 좋아하는데. 한마디로 앉아있네. 아이고 우리 태식이가 예미 이렇게 단 거 좋아하는 줄 알고 나 단 거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마시멜로우도 이렇게 사갖고 왔네 이놈 새끼. 잘 먹을게 태식아. 아주 조청을 뿌려놓은 건가 썩을 놈 새끼 저거. 먹고 싶냐? 예 이놈 새끼들 니가 헬미가 또 정이 있지.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요 놈은 요가 아주 그냥 조청에 탁 채워져 갖고 아주 아 요거 참 맛있겠다 요 놈.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아이고 너 잘생겼다 너 지금 놈 니가 아주 그리고 너는 참 예쁘게 생겼다 갔다. 으아 이거 조청 묻은 거 요거 제일 맛있는 건데 이거 내 새끼야.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이놈들 아껴 먹을 거야. 앉아야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준 건데 이거 먹어야지. 아이고 장사 계속하고 있네. 나가라고 몇 번 얘기했어. 또 왔어. 아, 돈도 입금이 안 된다. 아유 그럼 또 와야지. 아 뭐가 돼지 새끼야. 뭐야 이거. 아 아빠 돼지 새끼야. 뭐야 이게. 아이고 의자야. 할머니 일로 와. 이거 장도 안 좋아 죽겠는데. 어? 어? 또 내 기다리면 죽겠지. 근데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있었네. 아이고 안 돼. 그거는 우리 아들이 난 먹으라고 준 거요. 그건... 아들이 이렇게 조청도 발라줬네.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뭐 하는 것이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준 거야. 이건 안 돼. 이거 아까 봤잖아. 내가 먹을 거야. 안 돼. 이건 내 거야. 안 돼. 먹지 마. 다 처먹으라 그래. 이거 다 처먹으라 그래. 이걸 이 조청 받는 것만큼은 뺏길 수가 없지. 이 흙물을 조청이 묻힌 마시멜로 과연 누가 먹게 될까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아이고 미안해. 황계성이 먹는다. 1번 난 당뇨가 있어. 난 장이 안 산대. 문세윤이 먹는다. 2번 서로 너무 먹고 싶어합니다. 과연 누가 먹을까요? 당신의 선택. 헬미는 골다공증도 있어. 안 돼. 난 장이 싸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제발. 안 돼 헬미 먹어. 할미 내가 줄게. 제발 더 살지 않는다고. 너 잃을 게 없는 거 사는 거니까. 잃을 게 왜 없어. 이거 먹든다고 얼마나 쓰겠어. 야 니들 지난 시즌부터 할미 다 드셔. 우리 아들이 나 먹으라고 이 조청을 아주 이렇게 아주 재워놨어. 우리 태식이 양세찬이 잠깐만 요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요거는 별로야. 뺏어 먹기 전에 빨리 먹어. 제발 뺏어 먹어주면 안 되겠나. 조청 받아서 아주 예쁘네. 예뻐. 할미 우와 할미 뱉은 거 반칙 아니에요? 이건 뭐야 갑자기? 맛있어 생각보다.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어. 마지막 하나 더 드시오. 됐어.
잘 먹었네? 그럼 내 돈도 내 돈도 뱉어야지. 어? 아니야 나 둘 돈이 없어. 내 돈 갚아 내 돈. 아이고 이거 봐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잘 지켜봐야 될 거 아니야. 어이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할머니 대식아. 어허 야 또 치게. 대식아 안 돼. 야 치고 빵 들어가자. 그래. 대식아 안 돼. 아줌미 대식아. 할머니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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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대식아. 아이고 우리 대식이 싸우면 안 돼. 왜 박쳐. 아! 왜 박치냐고. 초보! 아, 초보! 엄마의 간절한 부탁을 들은 양세찬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엄마의 말씀대로 그냥 참고 지켜본다 1번 아니다! 엄마를 괴롭히는 건달들과 함께 싸운다 2번 당신의 선택! 초보! 아, 아, 어떻게 할 거예요? 당하고 있는데 칠 거야 말 거야 오태식이 태식아 태식아 나 이게 맛이 차이가 됐어 태식아 앞뒤 안 가리고 어? 다 죽여버릴까 이새끼야 안돼 이새끼야 태식 진짜 이 새끼야 우리 태식이 이리 와 이 새끼야 태식아 고맙다 이리 와 이 새끼야 달고 달고 이 새끼야 자식 미쳤다 안돼 안돼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리얼 극장 선택이었습니다.